인천공항의 숨은 뒷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탐구공항. 오늘도 항공 분야 전문가 그리고 인천공항 직원분 모시고 아마 어디서도 듣지 못하셨을 재미있는 공항의 뒷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하대학교 항공조학과 최경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박성식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공항공사 디지털혁신실 운영 DX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효진 과장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디지털 혁신팀, 혁신실. 아, 네네. 새로 생긴 실입니다, 이번에. 아, 그렇습니까? 네. 뭐 하는 데요? 저희 인천공항이 이번에 디지털 대전환 선포식도 하고 네. 이제 대전환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저희가 실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실은 경영 DX, 운영 DX, 인프라 네. DX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네. 저는 운영 DX 팀에서 공항 운영을 디지털화하는 걸 맡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디지털 전환 하시는 거겠죠, 뭐. 네, 맞습니다. 네. 주로 여객 접전 분야에 있는 로봇이나 네. 자율주행 이런 파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공항에 있나요? 네, 이제 2018년에 세계 네. 최초로 저희가 에어스타라는 안내 로봇을 도입했는데 그래서 아, 좀 이만한 화면 들고 다니는 네, 그 친구죠? 네, 맞아요. 좀 귀엽게 생긴 친구인데 교통약자 짐도 운반해주는 로봇이 있어요. 이제 에어포터라고 네. 그런 로봇들을 지금 현재 11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안내 순찰 로봇, 도슨트 로봇 그리고 셀프 체크인 로봇 이런 로봇들을 총 31대 정도 신규 도입할 예정입니다. 셀프 체크인도 로봇이 도와줍니까 이제? 네, 원래는 셀프 체크인 기기가 따로 있었는데 예, 그 예. 키오스크에 이제 바퀴를 달아서 이제 로봇처럼 여객에게 가서 이제 체크인을 해줄 수 있게 해주는 아, 시스템입니다. 네. 이런 공항이 있나요? 아, 네. 현재 그럼 운영하고 있는 로봇이 아까 그 안내 로봇 하나 있고 에어포터? 그건 이제 짐을 대신 날라주는 로봇이에요? 아, 예, 맞습니다. 교통약자분들이 네. 이제 짐을 운반하기 힘들어 하시니까 짐을 넣을 수 있는 게 있고 탑승구를 알아서 이제 찾아가는 기능이 있어서 이제 탑승권만 인식하면 탑승구까지 안내를 해줍니다. 그건 뭐 따로 어디 신청을 해야 돼요? 아마 교통약자가 아니셔서 네. 예, 안내를 못 받으셨던 것 같아요. 아, 아 약자분들에게는 안내가 잘 되고 있군요. 아, 에어스타. 그 친구는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 네. 에어스타의 경우에는 이제 여객 안내 관련해서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 안내나 뭐 항공편 안내 네.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희 로봇계 보신 적 있으세요? 로봇계는 없죠. 그 저희가 지금 T2 확장 지역에 로봇계를 네.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 네. T2로 출국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고 가시면 좋을 텐데 네. 폴란드계 미국 작가인 아그네츠 필라트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도입돼서 네. 이제 도형 그리기, 사방치기 뭐 이런 전통 놀이 퍼포먼스도 가능하고 사방치기를 아, 네. 현재 이제 24시간 상시 전시 중이지만 예. 차후에는 그 폭발물 탐지나 이런 보안 쪽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 로봇계가 돌아다니면서 어떤 그 테러 방지 업무 같은 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아. 구역에 로봇계가 가면 그게 또 좋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그런 로봇 시스템들이 좀 많이 도입이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다양한 로봇들이? 올해 31대 신규 로봇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공항에서 사실 사람들이 제일 불편해하고 간절한 건 줄 오래 서는 게 제일 좀 답답한 부분 아닐까요? 그런 거 좀 줄여줄 수 있는 로봇 같은 거 좀 없을까? 그렇죠. 안내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네. 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기능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터미널에 있는 여객들의 혼잡도를 분석하고 또 예측을 해서 지금 여기 F카운터에서 체크인하신 분들은 뭐 3번, 4번 중에 3번으로 가는 게 더 빠르시다 이런 걸 이제 안내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도입되는 셀프 체크인 로봇도 네. 고정형 키오스크에서 셀프 체크인 하는 것보다 셀프 체크인 할 수 있는 이동형. 인프라가 좀 생기지 않을까 아.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가 홈투 에어포트라고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여객이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제 대중교통 그리고 그 항공편에 맞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준비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비행기를 타러 가는 그 순간 수많은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다 미리 시간시간대별로 예상을 해서 예약을 해준다는 거군요. 가장 최적 경로로 여객분들이 이동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혼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인천공항이 대체로 빠르게 승객들을 아마 소화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간대라든지 특정 요일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몰릴 때 좀 혼잡도를 낮출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노력들을 혹시 우리 공항들은
뭐 하고 있는지 우리 교수님들은 파악을 좀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좋은 것의 이 부수적인 효과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비행편이 워낙 많이 늘어났어요.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동일한 시설인데 활주로 두 개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인천공항 활주로가 네 개니까 이 두 개와 네 개는 천지 차이거든요. 들어오는 이제 여객 수가 많아지고 해서 입국 시설도 늘어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디지털 기술 이런 것하고 한번 도입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시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스마트 패스 시스템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교수님도 이용해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이용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좀 앱에 좀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어서. 아, 그렇습니까? 네. 아유, 불만상 또 해결해야죠, 저희가. 아, 물론 이제 여권이랑 탑승권 없이 안면 인식만으로 이제 여권을 대체하는 출국 수속이 되고 보딩 패스를 대신하는 탑승 수속이 된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상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국내에 있는 13개, 14개 지방 공항들이 전부 스마트 패스에 모빌리티 에저 서비스, 마스라는 기능을 넣어서요. 이게 단순히 출국 심사, 탑승 속에서 그치지 않고 어디 주차장 스팟이 비어 있지? 주차장부터 그다음 내가 목적지 도착하면은 네. 우버 예약할까? 그랩 예약할까? 다 돼요. 호텔까지. 근데 스마트 패스 앱은 조금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인천공항도 할 말이 많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예, 그렇죠. 인천공항 공식 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셔틀버스 시간도 있지만 주차장에서 이제 내 차 어디 있는지 위치 조회도 다 하실 수 있고요. 저희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도입해서 운행하고 있어요. 네. T1 장기 주차장 구간 운행하는 거는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T1, T2 연결 구간은 3월부터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T2 윙 구역에도 이제 운행을 하고 있는데 3월 4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공항 가 보면 짐 들고 붙이고 하다 보면 여권하고 보딩 패스 손에 들었다 주머니 넣었다, 이게 특히 여름 같은 경우 주머니도 많지 않고 이러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네. 그죠? 근데 이제 공항에서 스마트 패스를 내가 쓰면 그냥 카운터에서 체크인 하고 난 다음에 여권은 그냥 주머니 넣고 잊어버리고 그다음 넣었다 뺐다 이런 일 없이 그렇게 아마 그렇게 되겠죠. 그럼 편할 것 같아요. 스마트 패스 전용 출국장도 만들 예정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자유이용권 이용하듯이 그냥 네. 스르륵 들어가서 이제 끝나는. 스마트 패스인가 그거는? 근데 어디서 등록하는 거예요? 스마트 패스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아, 앱도 있어요? 네, 스마트 패스 어플리케이션 키셔서 이제 얼굴을 인식을 하시고 이제 또 여권 인식하시고 이렇게 하면 바로 등록이 됩니다. 그거 한번 등록하면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평생? 네, 한번 등록하면 5년 쓰실 수 있습니다. 아, 5년 동안은? 근데 실제로 전 세계 공항과 비교해보면 인천공항의 그 디지털 전환 속도랄까?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현재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언제나 인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웃음의 의미는 뭐죠? 교수님들이 좀 더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실 테니까 전 세계 다른 공항과 비교해 본다면 어느 정도로 혹시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24년 연속 파트 3 이사국을 하고 있는데, 파트 3 이사국이란 게 뭐예요? 193개 회원국 중에요. 네. 파트 1 11개국, 파트 2 12개국, 네. 파트 3 13개국, 총 36개국의 이사국이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193개국 중에 파트 3 이사국을 24년째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 세계 193개 나라 중에 우린 파트 3에서 예. 계속해서 대표 선수로 뛰고 있다는 예, 거군요. 24년째. 근데 그 중심에 또 인천공항이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고려했을 때 단순히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또 개도국에 나눠주고 이것도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트 1, 2, 3가 혹시 이게 그냥 지역에 따라 나눈 거예요? 아니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위치에 있는 겁니까? 파트 3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이사국이고요. 파트 2는 민간항공과 항행 쪽에 기여도가 높은 국가들. 파트 1은 전 세계 민간항공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나라. 근데 이 올라가면 뭐가 더 좋은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에서 상무가 되고 상무에서 부사장이 되고 이러면은 의사결정 권한이 커지는구나. 더 커지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국제표준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제공고안을 그런 이니셔티브를 네. 쥐고 갈 수 있는 어떤 이제 강력한 이제 국가가 네. 되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파트 1, 2, 3 이사국 이건 사실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대표로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인천공항은 이제 우리 전체 항행 체계 안에서 이제 일부고 이게 파트 3에서 1로 올라가면 그만큼 영향이 커지고 네. 우리 오랜 소망인데 이게 결국 회원국들이 결정해주는 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천공항공사에서 개도국 대상으로 해서 항공 전문가들하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올라가면 단순히 우리가 뭐 정부 위상이 올라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사실 경제적인 효과도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파트 1 안 가실 거예요? 가야죠. 가야죠. 갑시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인천공항 디지털 혁신실의 네, 안효진 과장님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천공항의 또 다른 뒷이야기, 여러분이 갖고 계실 수많은 궁금증들 해결해 드릴 만한 이야기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